속보. 러브게임 박소연의 라디오 DJ 장수 비결은 바로 남친 없어서.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러브게임 박소현의 라디오 DJ 장수 비결은 바로 남친 없어서 였습니다. 어제 라디오스타에 나온 박소현 씨가 라디오 DJ로서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장수 비결로 솔로를 꼽으면서 남친이 없어서 가능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박소현 씨는 러브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을 2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연예계의 냉동인간으로 불리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만 오래 한 게 아니라 외모 변화도 없죠. 30년 동안 몸무게가 한결같이 46 아니면 47. 요 부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텐을 이제 6년 진행하고 있고 또 라디오에 있었던 거 예전 배성재의 행복한 아침,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10년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 쉐입이 다 달랐어요. 몸무게가 다 달랐습니다. 해마다. 예, 아무튼 박소연 씨 이런 거는 정말 존경스럽고 예, 장수 비결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장수 비결이 남친 없어서 이거는 이제 저랑은 안 맞네요. 예, 저는 뭐 없기 때문은 아니니까. 예, 지금이 없지만 자 동시간대 최장수 예약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SBS 파워 FM 개국 이래 제가 10시 때 라디오에서는 최장수는 맞습니다. 예. 10시 때가 사실 라디오의 로망 같은 시간대고 또 SBS가 대한민국 1등 라디오인데도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최장수를 하고 있다는 건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로 랭킹을 정하는 시간 배텐 월드컵 날입니다. 저없다고 넉살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배텐 월드컵은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보고 들으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갑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의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넉살의 배텐 월드컵에서 짧게 행복을 누린 분입니다.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지난주에 스페셜 DJ 넉살 씨와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우리 호흡만 하겠습니까? 어허. 그거는 뭐 잠깐 왔다 가시는 분 그럼 제가 게스트로서 우대해 드려야지 뭐 그러면 터세 부립니까 거기서? 8917님 배텐 월드컵이 이렇게 훈훈했었나요? 먹는 월드컵에서 토론이 되다니 놀랍습니다. 터령 행복해 보이네요. 아 그럼 뭐 대타지제 앞에서 웁니까 그럼? 따스하게 맞아줬죠. 아 다 연기였다? 아 그럼요. 그럼. 아 절반의 진심. 하지만 과장은 좀 있었죠. 과장해서 한 것이다. 뭐야 뭐죠 이거. 제가 원래 거짓말은 안 하지만 과장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 자리를 또 맞아 그 책임지면서 가슴이 떨렸겠어요. 야, 현정권에 충성하는 이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 근데 게스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터세 없이 친절하게 맞아줘야 또 이제 대타 DJ도 마음이 좀 풀리고 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아 내가 따뜻하게 배려했기 때문에 훈훈했던 것이고 그렇죠. 2인 삼각이라 생각하면 언제나 제가 방송을.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군요. 엄청 기다렸죠. 아 그래요? 네. 보신 분들이 뭐 두 사람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토론도 여유 있게 하고 네네. 다음 리그 올릴 때도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외친 거 올리면서 행복해하고 일단 뭐 이렇게 잘 저를 좀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예. 사람에 충성하는 이종범. 저는 사람에 충성합니다. 예. 털상시라고 하신 분 있고 당연하죠. 예. 털갈이 했네. 머리 좀 자르시고 수염도 좀 다듬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번에 오시니까. 아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도 덥수룩한 수염으로 맞이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죠 사람이. 예, 이제부터 제 강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여기서 요런 재미가 또 있고요. 넉텐의 재미도 있었어요 또. 지난주 넉텐 한미 연합 훈련 같았다고 하신 분이고. 근데 확실히 다른 방식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저의 어떤 스타일을 최대한 존중하시는 스타일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방법도 있죠. 네네. 두 분을 같은 요일에 몰아넣고 네네네. 예, 그냥 두 분이 한 요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 뭐 질투예요? 뭐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고 두 분을 아. 한 요일에 놓는 거예요. 아, 네, 그거, 그래서 한 요일을 비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한 두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살아남으면 한 명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두 요일을 다 맡고 그런 식으로 아 무섭네요. 이것이 지금부터 바로 서로 죽여라 아시죠? 분할 통치네요. 분할 네, 통치. 디바이드 앤 룰. 디바이드 앤 룰이죠. 네. 출연료도 반반으로 하죠. 야, 이 게스트들끼리 이렇게 이간책 대단합니다 정말. 네. 자, 김준혁님, 종범 작가님 대만 진출하시나요?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 대만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월클 웹툰 작가 되는 건가요? 아, 근데 뭐 이건 작법서고요. 이게 뭐예요, 근데? 대만 진출? 제가 쓴 그 웹툰 만드는 거에 대한 방법을 정리한 책을 작법서라 그러잖아요. 예. 그 작법서를 제가 썼는데 그게 지금 대만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수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웹툰은 한국이 발명한 거라서 다른 나라 작가님들은 한국 웹툰 작가들의 노하우를 모릅니다. 오. 그 세로로 연결하고 이런 걸 노하우를 몰라요. 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썼더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야. 수출해 갔습니다. 그래요? 만화만 잘 그리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 이제 출판제가 또 계속 들어오겠네요. 그 생각보다 의외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그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예. 작법서로는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허. 자존감이 좀 올라갔습니다. K 웹툰 수출은 이제 이미 되고 있는데 이제 K 작법서 수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야. 만화만 잘 그리면 되는데. 국가기밀 본국이 유출한 거 아니냐고 하시죠. 아, 무슨 말이죠? 전 세계를 잘 그려야지 그때 진정한 국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역수출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건데 무슨 역수출입니까? 원래대로 제대로 된 그렇죠. 수출이죠. 미국은 수출이 아니라 역수입. 예. 아, 근데 그 의미인가요? 예. 자,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아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계셔가지고 이것저것 또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계신 게 역시 능력남이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들어요. 어디 한가운데 러브콜도 굉장히 많고 아니죠. 부평초. 단지 웹툰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웹툰을 정말 잘했으면은 웹툰만 했겠죠. 그 얘기는 제가 돌려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느낌 보여가지고 부평처럼 불러주십시오. 예. 자, 매주 이 시간은 배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주제를 배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보내드리죠. 배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요. 청취자 뮤즈님이 보내주신 주제입니다. 바로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입니다. 매력적인 음악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음악 영화를 골라보겠습니다. 주제를 보내주신 뮤즈님에게는 치킨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맘마미아, 후보 2 사운드 오브 뮤직, 후보 3 원스, 후보 4 위플래쉬.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레미제라블, 후보 6 보헤미안 랩소디, 후보 7 비긴 어게인, 후보 8 라라랜드. 아, 오늘 또 털진모. 쟁쟁하네요. 예. 쟁쟁합니다. 털진모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사실 웹툰 작가이기도 하지만 음악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죠. 예. 음악 영화들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정말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은근히. 맞죠. 아니, 스토리랑 뭐 이런 걸로 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음악이 자꾸 분위기를 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뮤지컬 영화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그쵸. 음악 자체가 중요한 영화들은 또 그렇게 안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또 섞여 있네요 보니까 지금 약간. 예. 예. 자, 후보 외에도 어거스트 러쉬라든가 스타 이즈 본, 위대한 쇼맨, 말할 수 없는 비밀, 싱 스트리트, 드림걸즈. 뭐 네. 음악 영화는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죠. 예, 뮤지컬을 그냥 영화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네. 그냥 이제 영화 자체가 노래 OST가 오히려 시나리오보다 더 위대한 그렇죠. 경우들이 많고. 맞습니다. 예. 아. 자, 저도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근데 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된 음악 영화들 중에도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비욘세 씨가 주연을 했던 쿠바 구딩 주니어하고 같이 했던
파이팅 템프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그거는 봤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약간 망해가는 동네에 가가지고 쿠바 구든 주니어가 약간 성가대랑 소울 블루스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흥이하게 만드는 건데 비욘세님이 진짜 잘 나오고 멋있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정말 음악 좋은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오.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봅니다. 한번. 망해가는 동네 가가지고 성가 부르고 이런 거는 그거 아닙니까? 우피 골드버그 나온 거? 아 옛날에 그 시스터 액트 말씀하시는 거 언제적입니까? 언제적? 아 정말. 예. 자 그러면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맘마미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원작이고요. 아바의 명곡들이 나와서 모두가 익숙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유쾌하면서도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나도 노래가 귀를 맴돌았죠. 허니 허니, 맘마미아, 댄싱 퀸, 아이 해버 드림 등 다 아는 노래니까 더 재밌게 봤고요. 가장 음악 영화다운 작품인 것 같네요. 음악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흥겹게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신나는 퍼포먼스도 볼만했지요. 보는 내내 행복한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뮤지컬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발성으로 노래 부르는 걸 기대했는데 큰 한방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음악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뮤지컬 이 무대에서 보는 거 좋아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굉장한 대배우들이 또 영화에서 나오시니까 그 연기 보는 맛이 또 있죠. 예. 예. 뭐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완전 이걸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고.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오고. 아니 얼굴도 예쁘고 다 예. 예쁘지만 노래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작부터. 너무 잘하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메리 스트립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원탑 여배우거든요. 그렇죠. 뭐 예. 전 세계 최고라고 보고요. 저는. 예, 피어스 그... 브로스노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아, 멋지게 나왔죠. 예. 그리고 그분도 나오셨습니다. 킹스맨. 어, 그렇죠. 그 예. 아, 누구시죠? 이름이 갑자기.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예. 그 남자 배우 남편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아빠 후보. 아빠 후보 세 사람. 콜린 퍼스. 콜린 퍼스 그죠. 예. 세 분이 다 상당히 연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굉장히 굵직한 분들이 나오죠. 예. 네. 자, 어쨌든 아,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아바의 그냥 노래들을 네. 엮어서 이제 뮤지컬화 했는데 그걸 영화화 또 한 거죠. 사실 맘마미아가 그런 방식의 어떤 효시라고 알고 있어요. 네. 한 뮤지션 영화만 가지고 그 음악만 가지고 영화를 쫙 만들어 버리는 거.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셈인데 네. 맘마미아 뭐 다 거의 다 명곡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달려가면서 허니 허니를 부를 때 그 목소리 보고 약간 저는 요정 같죠, 요정. 그렇죠. 저는 네. 이 영화를 조금 그냥 저도 아바도 워낙 좋아했고 맘마미아 뮤지컬도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작의 원작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훼손하면 안 된다. 예. 주의. 어디 한번 네. 볼까 했는데 허니허니를 그 옥구슬 같은 목소리 얘기하는 순간 완전 빠져서 봤어요. 무장해제가 되죠. 예. 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의 그 마지막까지 신나하는 그 네, 표정. 네, 네, 네. 아, 저 대배우가 이렇게 신나게 찍는구나. 정말 재밌게 찍었을 것 같아요. 다들. 예. 네. 자 그러면 다음은요. 후보 2번은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65년에 개봉한 고전 음악 영화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우리 세대는 도레미송을 부르면서 컸죠. 영화는 안 봤어도 도레미송 안 부른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도는 도라지의 도. 이거 너무 우리나라 작품인데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 아는 전세계의 노래죠. 그 외에도 에델바이스, 마이 페이보릿 띵스 등 생각나는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받은 고전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줄리 앤드류스가 아이들과 노래 부르는 장면은 지금 봐도 감동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영화는 못 봤고요. 도레미송만 교과서에 나와서 배운 적이 있어서 그 노래만 알아요. 솔직히 저는 처음 15분을 견디지 못해서 매번 볼 때마다 잤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옛날 영화 고전 영화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이 한두 곡이 아니라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 I am 16 going on 17.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 첫째 딸이 네. 그 남자친구랑 살짝 썸 타면서 부른 그렇죠. 거. 그렇죠. 그때 이제 줄리 앤드루스가 그 연애 상담 해주면서 불러준 노래인데 정말 거기서 약간 요정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뭐 그런 노래도 그렇고 에델바이스가 여기서 나온 노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에델바이스는 독일 국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장치로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고사 또 모르는 분들이 예. 많죠. 그
아빠 대령. 네, 그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딱딱한 스타일이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아, 그럼요. 예, 딱 노래 부르면서 끼어들면서 그때부터 변화해가는 그 모습이 굉장한 그러니까요. 아름다움을 줬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썸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예. 스토리도 되게 좋고 음악 자체가 뭐 OST 자체가 전곡이 명곡이기 때문에 예. 고전 중에 고전. 그렇습니다. 정말 역대급 예, 뮤지컬 영화고 그 남자 배우가 크리스토퍼 플로머. 어, 예, 그렇군요. 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29년생이신데 커리어 필모가 네네네. 지금까지도 맹활약하다 가셨으니까 떠나시기 와,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현역이셨군요. 예,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령이란 그 아빠 역이라는 걸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예, 올더머니까지도 나오셨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올더머니 어. 그 남자 배우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시다 가셨군요. 그렇죠. 밀레니엄에도 나오셨고. 근데 그 당시 배우들은 다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는 다들, 다 노래를 했죠. 예, 발성도 좋고 예. 노래 훈련 따로 받았던 게 아닌가. 채팅창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파는 최불안 파 하고 미는 손담비 미대가 네. 미쳤어. 했고요. 어.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원스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로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서 음악으로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음악과 스토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싱어송라이터의 성장기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화에 나온 Falling Slowly 때문에 기타 치면서 놀이하려는 친구들이 참 많았죠. 두 주인공이 음악으로 서로 교감하는 모습이 영화가 끝나고 더 아련하게 남았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남동생이 이걸 보고 감명을 받았는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Falling Slowly만 쳐야 됐습니다. 아주 지겹게 쳐가지고 영화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요감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시기에. 근데 사실 메이저 하지 않고 인디 쪽에서 이렇게 대박이 난 음악 영화가 또 없기 때문에 네.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이 단기간에 소비를 많이 했고요. 글렌 한사드를 세계 스타로 예. 만든 사람 만든 영화죠.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위플래시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로 J.K. 시몬즈와 마일즈 테일러의 연기와 귀를 사로잡는 드럼이 긴장감을 줬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광기의 음악 영화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노력과 분노 그리고 광기가 무서우면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과 함께 영화가 끝나면서 비로소 깊게 숨을 뱉으면서 온몸에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은 여느 액션이나 공포 영화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드럼 소리를 잊지 못해 재개봉할 때마다 영화관을 찾아가게 만드는 최고의 음악 영화라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학교에서 음악쌤들이 이것만 틀어줍니다. 다른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기억나야 되는데 선생님의 강압적인 장면만 기억에 남네요. 대학원생이 보면 PTSD가 오는 영화입니다. 플래처 교수니까요. 아 예. 그쵸 그쵸. Not quite my tempo. 그쵸. 예 이거 잡는 거. 저도 이거 극장에서 본 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긴장감과 이 광기의 느낌이 저희가 어쨌든 음악 영화 나오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일부에 뭐 4강 후보를 얘기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자 아마 광고 나간 동안 지금 머릿속에 정한 다음에 네네. 저희가 2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 1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1위요? 아 어렵네요. 맘마미아 사운드 오브 뮤직 요 정도 되면 저는 이제 1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원스가 굉장히 큰데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눈치를 봐요. 또 들어보게 되면 이 플래시도 중요하죠. 지난주에 안 그러더니 네. 고민해볼게요. 저는 위플래시가 진짜요? 노래는 없지만 이 엄청난 광기에 대해 네. 예. 임팩트는 세죠. 그렇죠. 아, 더군다나 이 오늘 보면은 A조에는 위플래시, 네. 그다음에 B조에는 라라랜드. 네. 둘 다 데이미안 셔젤 감독 영화가 네. 있어요. 그렇죠. 한 감독이 두 개나 후보를 올렸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광고 나가는 동안 하고 일단 배디어 천가 들으신 이후에 2부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디는 광기를 좋아할 때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네.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10시야, 밤 10시 시네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부에 네. A조 맘마미아 사운드 오브 뮤직 원스 위플래시였는데 이종범 작가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전 원스 올려봅니다. 1위 1위 원스 1위. 2위는? 2위, 2위요? 2위는 뭐 의견 없으세요? 예? 2위 의견 없으세요? 2위는 네가 골라라? 내가 1위 고를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요. 저 사운드 오브 뮤직. 오, 진짜요? 예. 역시 고전 명불허전인가요? 그렇죠. 원스를 제가 왜 골랐냐면
뮤지컬 영화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예 소재 자체가 음악이면 당연히 연주해야 될 때 연주하고 노래할 때 노래하니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스같이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소재와 형식이 다 똑같아요. 음악이기 때문에. 예. 음악 영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 느낌 들고. 두 네. 배우가 잠깐 또 사귀기도 하지 않았나요? 사귀진 않고 약간 썸 타죠. 썸만 탔나요? 근데 약간 안 되죠. 음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선을 타는 느낌이 있죠. 뭐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는데 아까 유플래시 말씀하시길래 약간 긴장했다가 광고 듣는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플래시가 좀 제가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유플래시는 다 좋은데 네. 영화 내내 음악에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플래처 교수가 이거 할까봐. 그렇죠. 예, 멈출까봐. 짜증이 나요. 임팩트는 센데. 그래서 나중에 OST 들으면 편안합니다. 어, 그렇죠. 너무 좋은 노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그 원스와 사운드 오브 뮤직 저는 뭐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래요? 아, 사운드 오브 뮤직 1위인데. 예. 아, 사운드 오브 뮤직 1위 저는 뭐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원스가 꼭 올라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 알겠어요. 유플래시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스 1위, 사운드 오브 뮤직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네 후보 5번은요 레미제라블입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영화화한 작품이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노래로 감동을 주는 음악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학교 수제 때문에 봤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프랑스 혁명도 찾아보고 관심도 생겨가지고 요즘에 역사 시간에 재밌어졌습니다. 뮤지컬에서 보지 못했던 스펙타클함이 영상으로 담겨서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됐던 영화입니다. 처음으로 OST CD도 구매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매번 보고 또 봐도 감동이 밀려오죠. 반대 의견은요 저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좀 지루하게 봤어요. 대사를 거의 다 노래로 하는 걸 처음 봐서 보는 내내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흐른 노래는 One Day More. 네. 예, 다 같이 이제 부르는 뮤지컬을 본 분들은 또 기억하는 네, 노래고요. 맞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오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제 완전히 탑급이 된 다음에 그렇죠. 앤 해서웨이, 예, 러셀 크로우. 나왔고요. 다들 정말 대배우들이네요. 그리고 울버린. 울버린 네. 왜 휴잭맨만 울버린입니까? 휴잭맨은 울버린이죠. 어, 그렇죠. 네. 하긴 그렇죠. 에버 히즈님, 이거 뮤지컬이 100배 더 재밌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뮤지컬을 거의 그대로 영화화했어요. 그대로 가졌죠. 예. 마치 그대로. 그 미녀와야스 영화판처럼 그대로 예. 가졌죠. 이렇게 예. 원작을.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로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 전공맨이 에요를 외치게 했던 영화, 퀸의 명곡을 다시 듣게 했던 영화입니다. 흰 러닝 셔츠와 청바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아재가 아닌 프레디 머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였으면 노래 부르면서 영화 보라고 싱얼롱만이 생겼겠어요. 라이브 에이드 공연은 제가 웸블리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예능이나 방송에서 다들 흰 러닝 입고 프레디 머큐리를 따라했죠. 너무 많은 패러디로 오히려 곡들의 우수성이 묻힌 것 같아요. 예능에서 이제 엄청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그게 한 아이콘이 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패러디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후보 후보 8번은요 7번 아, 후보 7번은요 비긴 어게인입니다. 2013년 개봉 영화로 Lost Stars,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등 영화에 나왔던 모든 곡이 사랑을 받았죠. 찬성 의견은요 영화 본 후 가장 많이 들었던 OST. 물론 영화적으로 다른 영화보다 덜 좋을 수는 있지만 영화 OST로만 봐도 참 매력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비긴 어게인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죠. 음악 영화였지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더빙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제 이때 비긴 어게인 OST들이 역주행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친구가 진짜 재밌고 본인 인생 영화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노래 말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보니까 감독이 원스랑 같죠? 그렇죠. 존 카니 감독. 존 카니 감독이 원스로 이제 인디 영화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메이저로 건너와서 예. 메이저에서의 원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죠. 네. 헐크 나오죠, 헐크. 헐크. 애덤 리바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룬 5에. 애덤 리바인이 상당히 중요한 배역으로 중요한 노래만 배...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영화에서도 노래를 너무 잘하죠.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라라랜드입니다. City of Stars죠. 2016년에 개봉한 영화로 청춘들의 꿈과 열정, 사랑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까지 담긴 뮤지컬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극장에서 처음 봤던 LA 고가도로에서의 오프닝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찍었다고 하죠. 뮤지컬 영화에 이런 종류의 인트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첫 씬부터 확 빠져들게 된 마성 영화죠. 마지막 두 사람의 테마송은 매번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음악적, 영상미, 색감적으로 정말 훌륭한 영화지만 내용은 좀 뻔한 이야기였죠. 오프닝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생각보다 너무 잔잔해서 지루했습니다. 진짜로? 아, 정말요? 여기 또 존 레전드가 나옵니다. 예예. 아, 정말 멋진 존 레전드도 뭐 여기 아담 리바인처럼 큰 배역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배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예. 자, 저는 말이죠. 네. B조에서 네. 결승전에 올라갈 두 개의 후보가 눈에 보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요? 근데 하나는 비슷할 것 같고 하나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위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둘이 또 만날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지금 예고 홈런인가요? 베이브 루스예요? 4강을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 말해볼게요. 뭐요? 라라랜드 아닙니까? 라라랜드 오케이입니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라라랜드는 내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고 이게 지루하셨다는 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니 뭐 근데 지루하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약간 잔잔하니까. 환상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면서 이제 뭐 하늘을 떠다니고 그렇죠. 뭐 이제 하늘에서 댄스 추고 뭐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이상한 표현. 마지막에 약간 조명이 좀 그 브로드웨이 연극처럼 극적으로 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리얼한 영화를 원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자, 근데 두 번째가 네. 서로 엇갈릴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두 번째 제가 뭘 고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왠지 레미제라블을 고르실 것 같아서 걱정.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저의 인생 소설, 인생 뮤지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네. 영화는 그거를 완전히 살리지 못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 네. 고르실까 봐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레미제라블의 오랜 수십 네. 년의 매니아로서 영화가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매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이번 거는 좀 아쉽다. 예, 저는 심지어 옛날 프랑스 흑백 영화 장가방이라는 배우가 나온 레미제라블도 본 사람인데 진짜 매니아시군요. 예, 근데 일단 배우들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죠. 장가방이에요 이름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셨는데.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실례했습니다. 저 배우들 울버리는 포함해서 네. 영화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네. 노래가 그 느낌을 좀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울버리보다 헐크죠. 비긴 어게인 어떻습니까? 비긴 어게인이요? 혹시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보헤미안 랩소디 아닙니까? 물론 저는 프레디 머큐리의 비긴 어게인이요? 굉장한 팬이지만 비긴 어게인은 너무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살짝 비긴 어게인이 별로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8개 중에 최하위인데요. 제 머릿속에는. 그러신가요? 예. 이거 OST 싸움이 아닌 건 아시죠? 이거 예. OST 대결이 아닙니다. 음악 영화 아니, 대결이죠? OST만 떼어놓고 보면 비긴 어게인 훌륭하죠. 예. 네. 근데 영화적으로 볼 때는 네네네네. 약간 그 OST에 맞춰서 어거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는 사실은 뭐 프레드 머큐리의 어떤 인생으로 만든 거니까 뭐 안전하게 가시려고 한다면 저는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악 영화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악이 얼마나 녹았느냐 그리고 음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인데 그렇군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웸블리 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음악 영화뿐 아니라 네네네. 영화 역사에도 남을 만한 씬이라고 봐요. 아, 이게 또 저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예, 또 그렇다. 스토리를 중요시하고 연출력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화는 사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 스토리 꽂지 않고 현장감. 그렇죠. 그냥 그 자리를 우리를 날려준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이너한 감성을 좋아하는 저에게 비긴어게인은 굉장히 소중한 영화지만 방금 전에 또 이렇게 그 웸블리 공연 장면을 딱 띄워주시니까 약간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왜냐면 제 인생 최초의 뮤직비디오 어렸을 때 봤던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예.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이었거든요. 본조비가 첫 곡을 했던 바로 그 공연. 제 안에 약간 프레디 머큐리가 우상화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약간 마음이 가긴 가는데 비긴 어게인이 대변하고 있는 그 가난한 뮤지션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인디적인 감성 뭐 이런 것들 그 막 뮤지션을 찾아다니는 마크 러팔로의 그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퀸의 엄청난 업적과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되게 감동적입니다. 비긴 어게인이 좀 가운데.
저는 아담 레바인이랑 그 키이라 나이틀리죠. 네네네. 예. 그분이랑 저 그 헐크 세 분이 마크로팔로 헐크가 왜 이렇게 배역으로만 기억나지? 네. 세 분이 저는 그 굉장히 따로 논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연기적으로. 러브, 네. 그 러브 삼각관계 감성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노래에다가 맞춰가지고 연기를 하는 뮤직비디오 느낌이 더 들었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있죠. 예. 혹시 잉글랜드 견제하나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네. 보이면 없어도 좋네요. 예. 네. 뭐 사실은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는 만큼 큰 영화니까. 예. 네. 지난주가 그립네요. 그래. 예. 1위와 아, 네. 2위 고를 권한 드리겠습니다. 아, 라라랜드가 1위죠. 라라랜드 1위. 그럼요. 예. 그러면 라라랜드 1위, 보헤미안 랩소디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원스 대 보헤미안 랩소디, 사운드 오브 뮤직 대 라라랜드 4강 대진이 형성됐습니다. 아, 존 카니 감독을 꺾고 올라온 보헤미안 랩소디 또 존 카니 감독 만났네요. 또 꺾겠네요. 아, 또 인디 대 메이저 감성. 이 기본적으로 마이너하고 인디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원스의 저 글렌 한사드 쉽게 꺾을 수 없는데요. 메이저와 마이너가 영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 혹시 글렌 한사드 공연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가서 봤어요. 그때 그러면은 전 두 번인가 가서 봤어요. 그러면은 그 로비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 이벤트도 보셨겠네요. 어떤 이벤트요? 모르세요? 예. 네. 그때 한국에 젊은 팀이 하나가 네. 자신들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렌 한사드 거대한 공연의 로비에서 그냥 버스킹을 해봤는데. 그래요? 모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글렌 한사드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노래하고 그랬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광경. 정말 그거 자체가 하나 영화 스토리 같은 거 아닌가? 모르십니까 그거? 예. 그 팀이 바로 그 유명한 메이트입니다. 네. 예. 마이너와 메이저라는 게 사실 그 물론 마이너의 감성이 있고 메이저의 감성이 있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는 단지 메이저의 감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거기서 프레디 머큐리가 안고 이미 고인이 된 분의 네. 그때 당시에서 그걸 뚫고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천재적이지만 아니 고인이 된 분으로 치면 사운드 뮤직이 그냥 무조건 1등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저기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인데 플러머 배우님만 좀 그렇게 되셨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나머지 얘기가 왜 나와요? 나머지 멤버들 다 살아계십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아픔들을 네. 엄청 겪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분들도.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 실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영화를 안 보셨나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브라이언 메이 심지어 그분은 지금 또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셔가지고 학장님 되신 거 아시죠? 학장님. 예. 네, 학자로 아주 또 나가시는 그런 분이죠. 보헤미안 랩소디 뭐 우승으로 미시려고 좀 마음 먹으신 건가요, 설마? 저도 뭐 퀸 좋아하고 프레드 머큐리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뭐 월드컵 의미가 있겠습니까? 터령은 지난주가 그립다. 아니 오늘 좋습니다. 친정 온 것 같고 좋네요. 부근하고 두 영화 공통점이 네.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저 두 영화가 소비됐어요. 맞아요. 관객들 이후에도 근데 둘 다 저는 좀 신문할 정도 소비한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뭐 보헤미안 랩소디가 좀 더 그. 보헤미안 랩소디는 당연히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큰 영화고 좋은 영화고 워낙 원작 자체의 스토리도 프레디 머큐리 퀸 이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마음속에 반골기질이랄까요. 원스가 갖고 있는 그 인디 감성이랄까. 그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그 기타 한 대. 그 웸블리의 엄청난 구장은 물론 대단하지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하나 잡는 게 얼마나 음악의 위대한 점인지 아십니까. 그걸 붙잡은 영화예요. 그 거대한 공연장에 누구나 퀸 보러 왔겠지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기타 한 대 가지고 호소하는 그것이 음악의 진정한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원스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꼭 그 협소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꼭 거대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죠. 네. 예. 아까부터 이렇게 웸블리 구장 얘기하시길래 그냥 그렇죠. 원스의 감성. 잉글랜드 국가대표 대 어떤 잉글랜드 칠부리기 팀이 붙으면 칠부리기 팀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대부분은 국가대표가 이기겠죠. 이것도 이상한 비유를 하시네요. 음악은 웸블리니까? 승부가 없습니다. 음악은 승부의 세계가 아니에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사장님. 예. 네.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긴 걸로. 알겠습니다. 역시 이래야 또 베테 월드컵이죠. 자, 보헤미안 랩소디 결승 진출입니다. 아 여러분 옥잡법 부탁합니다. 옥잡법. 아니 이게 단지 강점기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정말 위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웸블리로 그 카메라 워크가 하늘에서 이렇게 싹 관중들 머리 위를 훑으면서 무대로 도착할 때 약간 그 명장면 눈물이 주르르 나죠. 명장면 한두 개 이제 뿅 반하시면 다른 게 안 보이시는 분 같아요. 영화는 원래 출발이 체험이었습니다. 열차가 아. 달려오는 걸 체험하는 느낌. 아 물론 그 보헤미안 랩소드의 거대 아 이미 지나간 얘기죠. 네. 제가 약간 또 그 헛된 발악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사운드 오브 뮤직 대 라라랜드의 4강 대결. 아 이거 신구입니다. 신구. 신구 대결입니다. 하나는 정말 고전 걸작이지만 예예. 저의 라라랜드 LA에 대한 사랑. 뭐 이제 그냥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뭐가요? 난 미국인이다. 아 LA 사랑하면 미국인입니까? 저희 LA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아니 LA의 감성을 사랑하면 다 미국인입니까? 헐리우드 영화 못 보세요? 우리 라라랜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의 감수성 되게 좋아하고 특히 그 탭댄스와 재즈와 이런 느낌의 감성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 아무리 사운드 오브 뮤직이 걸작이긴 하지만 라라랜드가 한역을 그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라라랜드 올릴까요? 뭐? 깜짝이야. 왜요? 다 들어놓고 사운드 오브 뮤직 올릴까 봐. 아니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제가 대충 추산하기로는 한 20번 정도 본 영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볼만하죠. 예. 그리고 지금 봐도 너무나 고전적이고 아름답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일상이 가능합니다. 그 예. 영화는. 네. 예. 노래들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영화가 길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예. 크리스토퍼 플로머. 예. 나이브 사우스에 나온 그 배우. 네네네. 예. 그분. 볼 때마다 항상 좋은데요. 네. 라라랜드를. 아, 채팅창에 아까 분명 저희 라라 저희 LA라고 했다고. 저희 지구에.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아, 저희 지구에 다. 저희 LA? 우리 별 아닙니까 다. 오. 어느 곳이고 다 우리 별 같은 현생 인류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서울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나 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안에 이런 어떤 친미주의적인 어떤 병이 생겨나네요. 라라랜드는 완전 오리지널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 노래가 저기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물론이죠. 예. 라라랜드 가나요? 가시죠. 라라랜드 결승 진출입니다. 본인이 골라놓고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란 말을 썼다니까 약간 멋쩍어지네요. 천조국 마인드. 자, 보헤미안 랩소디 대 라라랜드의 결승입니다.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로 해야 되지? 랩소디로 해야 되나? 라라랜드로 해야 되나? 그냥 보헤미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좋다. 명곡이네요. 처음 나왔을 땐 정말 난해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노래 대결이 돼버리니까 그래 그럼 안 됩니다. 예. 음악 영화입니다 여러분. 음악 영화 노래 영화, 영화. 네. 음악 영화 영화로서의 어떤 부분도 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진짜 그 라라랜드 이 음악이 이 노래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대표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요. 맞아요. 네. OST 전체가 이제 그렇죠. 걸작들이고 전 개인적으로 그 두 명에서 처음 이렇게 언덕 위에서 탭댄스 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너무 좋아합니다. 네. 포스터에 나왔던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죠. 예. 자, 해리케인 노래 잘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라이언 고슬링이 해리케인 좀 닮았죠. 자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했고요. 자, 터령은 어떤 영화 찍으세요? 그럼요. 전 라라랜드 가겠습니다. 라라랜드.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배텐 월드컵. 자, 오늘은 가장 뛰어난 음악 영화 월드컵을 했습니다. 네. 라라랜드와 보헤미안 랩소디가 결승에 진출해 있었는데 자, 여러분의 투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 예. 결과 발표해 주시죠. 눈과 귀가 즐거운 최고의 음악 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150표 라라랜드가 174표로 라라랜드의 승리입니다. 아 라라랜드 우승입니다. 아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일렉 대 아날로그 좋은 취향이시네요. 네. 라라랜드가 의외로 우승했네. 저는 전 개인적으로 라라랜드인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라라랜드입니까? 아, 저 라라랜드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네네. 하지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퀸이 졌어요. 예. 미국이 이겼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 아니에요 근데? 저희 LA가 이겼네요. 그러게요. 참 나와. 보헤미안 랩소디는 웸블리잖아요. 아 영국인가요? 예. 그건 그 장면만 그렇지 뭐. 알겠습니다. 자,
문자 투표 결과가 좀 궁금한 대전이었네요. 라고 네. 하셨고, 라라랜드는 1번 곡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딴 거 다 떠나서 네. 본인의 원픽. 곡이요? 이종범 작가. 본인의 원픽 어떤 영화입니까? 이 안에서요? 예. 원스입니다.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Another Day of Sun. 라라랜드 OST에서 들입니다.